자, 第11课, 11과 돈하고 관련했습니다. 我去银行换钱. 나는 去银行，은행입니다，换钱，돈을환전한다，换钱。여러분들이명동에가거나아니면이제외국분들，특별히중국분들많은지역가면환전소라고이렇게이런걸많이볼수가있어요，换钱。네，근데실제는换钱은어디가해야됩니까？은행에가서해야되죠，그렇죠？외환은행이나일반은행도되고요。그리고특별히공항에가면。 공항에다가 이제 보통 이제 환전 이런 단어가 볼 수가 있습니다. 我去银行换钱. 나는 은행 가서 환전을 한다. 네. 자, 그러면 뒤에 문장을 보겠습니다. 단어 한번 읽어볼게요. 银行 小姐 要换钱到 到窗口先生人民币韩币美元汇率百百千千万万块块毛毛 等一会儿数对了了给中国银行中国银行 자, 그러면 요 단어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은행 银行 제일 마지막에는 中国银行 중국은행 이렇게 했죠. 그러면 저희도 한국도 대표적인 여러 은행이 있잖아요. 돈을 화폐를 관리하는 한국은행이 있습니다. 그렇죠? 한국은행이 있어요. 한국은행. 네. 그다음 저희들 이제 한국은행은 보통 우리가 가서 뭐 어떤 업무를 볼수 있는 곳은 아니고 저희 보게 되면 돈 관련해서 뭐가 있습니까? 은행명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한국은행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한국은행. 그렇죠? 한국은행. 그래서 일반 사람들 한국은행에 접근은 어려울 것 같고 이제 저희들 어떤 경제 관련해서 화폐 관련해서 어떤 얘기를 들을 때 한국은행 뭐뭐뭐에서 이렇게. 자, 근데 중국은행은 저희들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돈을 찍는 곳은 아니고 은행 이름입니다. 은행 이름. 중국은행. 근데 돈을 찍는 곳이 있을 거잖아요. 돈 찍고 돈을 관리하고 이거는 중국인민은행입니다. 중국인민은행.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우리은행. 그렇죠? 요리. 네. 요 우리은행, 요리, 인항, 요리가 朋友的友. 제 기억에는 우리은행, 요는 朋友的友에다가 利益的利, 이익이다 있자. 요리, 친구의 도움된다. 이런 의미죠. 인항. 네. 그 다음, 하나은행. 한국이라는 한자에다가 야, 아시아라는 야자에 한야. 인항 뭐 여러 가지 있겠죠? 네, 신한인항, 그렇죠? 신한은행으로. 그래서 은행 앞에 그 은행명을 달면 됩니다. 자, 인항 그럼 은행 가면 저희 은행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小姐는 보통 아가씨를 얘기합니다. 근데 요즘은 아가씨 개념이 옛날보다 나이가 많아졌어요. 그렇죠? 결혼을 안 하면 다 아가씨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小姐. 그리고 또 그러면 남자는 어떻게 부를까? 남자는 先生입니다. 先生 밑에 있어요. 네, 小姐. 그다음 先生 남성에 대한 호칭입니다. 先生. 그래서 내가 만약 회사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직급이 특별한 명확하지 않는데 김선 김김 김,
여사예요. 그러면 진 小姐, 张 先生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냥 서비스 장소에서 사람을 부를 때도 小姐, 先生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근데 성을 달면 그 사람 대하는 호칭. 근데 이제 성을 안다면 잘 모르는데 이 사람이 여기에서 이렇게 호칭을 한다. 네, 小姐. 그럼 은행 직원, 인行 小姐. 네, 要 하려고 하다. 저희 팔과에서 你要什么菜? 이거 배웠죠? 무슨 요리를 원하십니까? 그때는 일반 동사. 근데 여기에서는 하려고 하다, 능동입니다. 능동. 능원 동사라는 거는 你要吃什么菜? 자, 요거 차이를 느꼈는지 모르겠는데, 你要什么菜? 할 때는 要는 일반 동사로 무슨 요리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你要吃什么菜? 너는 무슨 요리를 먹고 싶어 하니? 먹으려고 하니 이런 뜻이라니까 吃가 여기선 동사 수로이고 要는 吃를 수식하는 그래서 동사를 수식하는 하려고 하다 할 것이다 했다 뭐 이런 단어를 저희들 보통은 할수 있다 이런 단어를 능원 동사라 얘기합니다. 단어 하나는 그림이 안 나와요. 하려고 하다 뭘 하려고 하는지 몰라요. 근데 你要吃什么菜? 무슨 요리를 먹고 싶습니까? 이럴 때 그다음 환 돈을 환전하다, 환. 뭐, 꼭 돈을 환, 바꾸는 건 저희는 물건을 반품하고 바꿀 때도 환이에요, 환, 동시. 환钱, 돈을 바꾸다, 환전입니다, 환전, 환钱. 그럼 우리가 아까 얘기했어요, 多少钱, 얼마예요? 多少钱, 돈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이 책이에요. 这本书, 本은 여기서는 책의 양사입니다. 这本书多少钱? 이 책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네. 다음, 到, 도착하다. 窗口, 창구. 지금은 거의 창문이 없어요. 근데 지금, 한국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근데 이제, 요즘은 사실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뭐, 칸막이도 하긴 하지만, 옛날에는 은행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때는 아는지 모르겠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은행 창구 가게 되면 은행 직원과 저 사이에는 이 유리가 있어요. 이거는 뭐 방탄을 할수 있는 유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저랑 그 은행원은 그 유리에 구멍이 몇개 있거든요. 그 다음에 밑에 유리와 그 저희들 이렇게 서면 그 글자를 쓸수 그. 네, 창틀이라 얘기해야 되나? 대리석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손을 이렇게 내가 그 안에다가 넣고 내가 주고 싶은 자료를 주고 아니면 돈을 드리고 그분은 또 저한테 뭐 카드나 아니면 통장 이렇게 주고받는데 거리감이 너무 크거든요. 일단 유리로 되어 있고 그 사람은 마이크를 해서 소리를 해야 제가 외부에 들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요즘은 서비스 차원이 다 달라졌죠. 그래서 이 턱이 훨씬 낮아지고 저는 서서 업무 보는 거 아니라 앉아서 업무를 볼수 있고 그리고 우리 둘 사이에는 아무 유리나 이런 장치가 없으니까 훨씬 더 가까이 진행할 수 있고 이 사람과 상담하는 것도 굉장히 쉬워지고 이런 거죠. 그런데도 窗口, 창구라는 거를 계속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가 대기할 때 띠지 窗口, 띠지 窗口 그게 바로 거기에서 온 겁니다. 네. 그러면 환전하려면 예를 들어서 환钱, 환전하려면 환 钱또 환전하려면 请到6号窗口 보통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주어는 환钱에 돈을 바꾼 행위를 하려면 请到 어서 도착하세요. 어디 도착? 6号窗口 6호 창구에 가세요. 그런 뜻입니다. 환钱请到 6号窗口 다음 先生 남성에 대한 호칭이고 人民币 인민币 네,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 그래서 인민币를 人民币. 한국 돈은 한비. 다음 달러, 美元, 환율, 汇率. 사실 요즘은 여러분들 조금 민감하면 환율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분들이, 특별히 사업하신 분들이, 무역하신 분들은 환율이 사실 생명이거든요. 근데 환율이 굉장히 많이 이제 올해에 와서 이제 코로나19도 있고 영향도 있고 한그 중국과 이제 미국 지간에
무역 전쟁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지금 관계가 상당히 안 좋잖아요. 이럴 때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汇率 波动很大. 네, 환율이 네, 굉장히 인페도 굉장히 많이 돈이 값어치가 떨어졌죠. 네. 자, 그래서 今天的汇率是 얼마입니까? 多少? 왜냐면 이거는 숫자와 관련되어 있어요. 今天的汇率是多少? 오늘 환율이 어떻게 됩니까? 네. 자, 人民币, 한비. 보통은 1, 다, 그, 달러로 이렇게 환율을 계산할 때도 있어요. 근데 내가 직접적으로 그냥 한국 돈을 중국 돈을 바꾼다. 그럼 또 다른 별개 개념이죠. 자, 다음. 바이, 천만, 백, 천만. 한국은 돈 단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한국의 1만 위에는 중국 돈으로 약 얼마 정도 될까? 물론 이제 환율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어요. 근데 2만 한비 대략 大约 人民币 大约 2만 한비 대략 바꿉니다. 얼마 바꿀 수 있냐? 여기 밑에 쓸게요. 大约 환 60元 人民币. 사실 이렇게는 안 돼요. 지금 거의 5, 7, 5, 6 이렇게 더 낮을 수도 있고요. 57을 위엔, 56위엔 이럴 수 있는데 왜 60원을 쓰는가 하면 내가 화장품을 중국 분들 특별히 화장품을 구매 대행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21,000 얼마 화장품 예를 들어 21,500원이에요. 그런데 중국 분들한테 얘기할 때는 환율까지 계산하며 이거는 뭐 계산기 하지 않고는 계산이 안 돼요. 상대방도 그 소주점가 듣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적게 적은 숫자가 나올 땐 대략 비용은 뭐 물론 이제 다살 때는 정확하게 하겠지만 대략 그러면 21,500원. 그럼 그 곱하기 6 이래서 가격을 대략 알려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실제 그 거래할 때도 이렇게 비용이 좀 적을 때는 기본적으로 6 정도를 계산을 해서 해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양이 많다 하면 0.1도 굉장히 큰 숫자가 될수 있기 때문에 뭡니까? 네. 이제 정확한 환율을 알려주는 거죠. 자, 100,000만, 100,000만. 그다음, 콰이, 마오. 이거는 돈이 단위입니다. 1위엔을 2위엔이라고 얘기 안 하고 2콰이. 그러면 0.1위엔을 2마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는 구두어에서만 사용하는 겁니다. 等一会儿, 기다려주세요. 等一会儿, 잠깐 기다려주세요. 근데 이때는 보통 뭘 사용합니까? 네, 존칭을 사용해서 请等一会儿, 请进,请坐,请. 그 다음 세다, 数. 세다란 이 단어가 수학이란 숫자입니다. 그래서 수학할 때는 사성을 읽어서 数, 数学. 근데 돈을 세다, 동사할 때는 数. 근데 한번 세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请 수. 근데 칭수 하면 말이 되게 이상합니다. 특별히 한개 동사가 아니면 형용사가 목적어가 될 때는 수로가 될때 예를 들어서 很好. 근데 好. 我爸爸妈妈身体好. 이것도 틀리진 않았지만 보통 우리가 이렇게 한개 한자가 수로가 될 때를 여기에다가 내용을 좀더 추가해 줍니다. 그래서 我爸爸妈妈身体很好. 안 좋다. 我爸妈身体不太好.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자, 칭等 이회. 그러면 수는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칭 수. 앞으로 안 가네요. 다시 쓸게요. 칭수이 수. 세 보세요. 여기 이는 생략할 듯 해도 됩니다. 그래서 칭수 수. 자, 요거는 중첩이란 뜻입니다. 중첩. 그래서 동사 중첩 형용사 중첩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중복을 한다는 뜻이에요. 동사 한개 한자를 보통 중첩할 때는 시도해 보세요 하는 제안입니다. 해보세요. 세보세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죠? 좀 부탁하는. 네. 억양도 부드러우면서 해보세요. 시도해 보세요. 이런 겁니다. 请等一会儿, 这请数数. 셋더니 맞아요. 对了. 맞습니다. 네. 7관, 对了. 你们和中国茶吗? 여기는 对了. 맞아요. 给 주다 给你钱 돈을 드릴게요.
돈을 드릴 거니까 세보세요. 给你钱. 请数数. 给你钱. 请数数. 请数一数. 다 됩니다. 中国银行. 중국은행. 네. 단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银行. 银行. 小姐. 小姐. 要. 要. 换. 换. 钱. 钱. 到. 到 窗口, 窗口, 先生, 先生, 人民币, 人民币, 韩币, 韩币, 美元, 美元, 百, 百, 千, 千, 万, 万, 块, 块, 毛, 毛, 数, 啊, 等, 等, 一会儿，一会儿，数数，对，对，了，了，给，给，中国银行，中国银行，네 다음 회화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在中国银行，小姐，我要换钱。 换钱请到六号窗口，在窗口，先生，我要换钱，您要换什么钱？我要换人民币。今天的汇率是多少？10,000韩币换60块，您换多少？我换100万韩币，请等一会儿。这是您的钱，请数数。对了，谢谢，再见，再见。 다음은 金英美去中国银行换钱，他要换人民币。今天的汇率是10,000韩币换60块人民币，他换100万韩币的人民币。银行职员给金英美6,000块。네. 다 돈하고 관련된 거라서 내용은 아마 조금 생소할 수 있어도 거의 찾아보면 또 비슷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在中国银行, 중국은행에서 小姐,我要换钱 아가씨 아니면 뭐 직원을 부르는 호칭이죠. 我要换钱, 저는 환전을 하려고 합니다. 要가 없으면 我换钱, 저는 돈을 바꿔요. 그냥 객관적인데 我要换钱, 내 의지로. 그래서 나는 돈을 환전할 것입니다. 换钱请到6号窗口, 환전하려면 제6호 창구로 가세요. 이런 거예요. 환钱请到6号窗口. 在窗口, 창구에서. 先生,我要换钱. 您要换什么钱? 저는 환전하려 합니다. 하니까, 무슨 돈을 환전하려고 합니까? 要가 계속 들어가죠. 我要换人民币. 저는 인민币로 바꾸려고 합니다. 今天的汇率是多少? 今天的汇率是多少? 이거는 그냥 이 통째로 문장 외우세요. 근데 오늘 환율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10,000韩币换60块. 원래는 여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라 달러가 1만 한국 돈이 달러가 어떻게 된다 그렇게 계산을 하는 거고, 받는 사람은 내가 어느 나라 돈을 바꾸고 싶다면 그 나라 돈과 달러가 얼마인지 계산을 하면 되죠. 10,000韩币换60块. 1만 한국 돈은 60원, 60위엔을 한다. 您换多少? 얼마를 바꾸겠습니까? 我换100万韩币. 얼마를 바꾼다 했죠? 我换100万韩币. 저는 1만, 100만 한국 돈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다렸다가, 请等一会儿. 这是您的钱. 뭡니까? 잠깐 기다려주세요. 이것은 당신의 돈입니다. 请数数. 세보세요. 对了,谢谢. 再见. 再见. 중국에서 100万韩币면, 거기 6으로 곱하면 얼마죠? 1만 한국 돈이 대략 한 60원 정도 되니까 200만 한비면 한 5천? 한 6천원 미만. 예, 6천원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실제 바꿔보면 6천원 안 됩니다. 6천 한 5,700? 네, 5,800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자, 요거는 여기에 기억할 것은 我要换钱. 요 문장 저는 환전하려 합니다. 你要换什么钱? 무슨 돈을 바꾸세요? 자기가 보고 받고 싶은 돈. 근데 중국 분들하고 얘기 중국어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국 가능성이 크죠. 今天的汇率是多少? 오늘 환율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완 한비 보통은 뭐 1점 몇치 몇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 这是您的钱 누구한테 뭘 소개하거나 줄 때는 사람을 소개할 때 마찬가지예요. 这是我爸爸，这是李老师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저희는 자기소개서에 여기 내용에서 희망급여 정도를 넣을 예정이라서, 그리고 12과 내용 중에서 돈하고 또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과일이 한 근에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게 나오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단문을 보겠습니다. 金美去中国银行换钱. 김영민은 중국 은행에 가서 돈을 환전하다. 그래서 去, 가다. 뒤에 또 동사가 나왔다. 연동문입니다. 먼저 은행에 가야 돼요. 그래야 돈을 바꿀 수 있습니다. 金美去中国银行换钱. 他要换人民币. 그녀는 인민币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렇죠? 他要换人民币. 사실 이말 자체가 되게 애매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인민币를 들고 다른 나라 돈 바꾼다. 他要换人民币.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인민币로 가지고 있는 돈을 인민币로 바꾼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今天的汇率是 오늘의 환율은 2만 한비 환 60块 人民币. 오늘 환율은 1만 한국 돈에 60원 위엔을 중국 돈을 바꾼다. 타환 200만 한비더 人民币. 그녀는 100만 한국 돈 값어치 되는 중국 돈을 바꿨다. 인민币죠. 银行职员给金英美6000块，은행직원은김영미에게6000위엔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개인은 뒤에 사람이 오고 사물이 옵니다. 누구에게 뭘 주다? 아니면 사람을 아예 생략하고 서로 아니까, 그래서 给钱돈 주세요, 돈 주세요. 네, 그런 겁니다. 자, 단문까지 빨리 한번 프리핑을 했습니다. 요 내용은 이제 녹음이 되어 있기 때문에, 녹화되어 있어서 여러분들 한번 참고를 하시면 되고, 요번 시간에 조금 넣는 부분입니다. 제가 넣어드리는 부분이라서 한번 같이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요번 시간에 넣는 내용 중에 하나가 자기 참고문을 볼게요. 네. 시왕신진, 희망급여입니다. 희망급여. 네, 시왕, 희망하다. 신진, 급여란 뜻입니다. 급여. 그래서 내가 보통 우리 회사를 갈때 회사 내규에 따름 이렇게 쓰는 것도 많아요. 그렇지만 이제 내 스스로 얼마 정도를 받고 싶다는 거는 속에 딱 있죠. 그래서 회사 갔는데 막상 내가 생각보다 많이 났다 그러면 안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시왕, 신진. 네. 자, 그런데 제가 밑에 또 공즈란 단어를 썼어요. 이거는 훨씬 더 일상생활에 많이 사용하는 공즈, 공인이란 공자, 즈, 자본이란 자자. 그래서 공즈 뭡니까? 내가 일한 만큼의 돈을 지불하는 거죠. 공즈 훨씬 더그 회화에 많이 쓰죠. 이거는 자기 쓰고 싶은 거 쓰면 돼요. 뭐 저는 일단 뭐 여기다 300만 한비 이렇게 썼어요. 아니면 200만 한비, 200만. 뭐 어떤 분은 돈만 줘도 나는 한번 경험 삼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뭐, 200만 한비. 먹고 사는 데만 괜찮다. 그러면, 일한다. 이런 개념도 있죠. 300만 한비. 자, 니더 시왕 신진시 多少? 희망 급여는 어떻게 됩니까? 我的 시왕 신진시. 네, 내가 희망하는 급여.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또 뭐라고 물어볼 수 있는가? 你的希望工资是多少？그렇죠？공자，네，그러니까우리가공자라고얘기하는데실제는뭔가하면그급여입니다，급여。我的希望，그어떤사람은 아이거신진이라하지않고제가바꿀게요。年薪이라바꾸겠습니다。年薪，그러니까1년의연봉입니다。연봉，연봉으로보통많이하죠。年薪。그러면 아무거나 제가 쓸게요. 3000만, 3000만.
我你的希望年薪是多少？我的希望年薪是3000万。年薪1년의 돈이기 때문에 그냥 3000万。万韩币。你的希望工资是多少？그럼여기에요거는둘중에하나를해드립니다。我的希望工资是一个月有3000만이니까한달에한240정도벌어야했나수학을잘못하겠네요240대략이렇게씁시다원한비이거에요240만한비이상이상으로받았으면좋겠다뭐이렇게하는얘기가있죠이거는그냥자기가쓰고싶은거를쓰면됩니다네자그러면우리가식과에서는니住第几号楼니的房间号码是多少你的电子邮件地址是什么최고절을넣고요12과는환율문제가갑자기나오니까여기는사실환율을넣기가좀애매해서제가희망급여를넣어줬습니다니的希望年薪연봉은얼마됐으면좋겠고한달에얼마였으면좋겠는가이렇게얘기한거죠그럼본인거를쓰면됩니다네자요거는그리고여기에12과내용은과일내용입니다근데일단요거는다음시간에강의를해서수정하기좀어렵기때문에제가일단여기내용을한번넣었어요水果과일강의는다음시간하겠습니다水果大樱桃和桃子水果란건물과해서과일입니다과일뭐단어에나옵니다그럼본인이좋아하는그과일써주세요네저는이제체리랑복숭아를좋아해요그래서大樱桃和桃子왜큰체리라고얘기하는가하면저희조그만체리가있어요산에서그렇죠근데이제미국우리중국에서는미국식뭐큰체리이렇게얘기도하긴하는데체리자체요즘은그작은게아니잖아요큰게나오죠그래서따잉타타오즈는복숭아입니다그래서질문할때니시환치什么水果무슨과일먹는걸좋아합니까我喜欢吃大樱桃和桃子내가좀어 다음水果价钱과일가격입니다가격樱桃一斤8000한비하도변한국은이렇게근단위로하지않아요보통은뭐몇개이러니까중국하고좀다른중국은웬만하면다근입니다근뭐한이렇게한묶음이렇게파는경우도있는데보통근으로따진경우가많습니다근이정확하게 500g 입니다그래서樱桃一斤8000한비질문樱桃一斤大樱桃一斤多少钱얼마예요大樱桃一斤8000한비水果怎么样어떻습니까又大又甜한국과일자체가단게많아요그래서大樱桃怎么样大樱桃又大又甜크고달고很好吃아주맛있어요자요거는사실이번학기12과까지내용은아니고13과에나온내용인데이거아마자기소개에서는필수로들어가야되는것같아서넣었습니다아이하오사랑애자에하오란단어가또취미들어갈땐사성으로있습니다아이하오취미입니다취미我喜欢旅游和看电影나는여행을하는거랑영화보는걸좋아합니다어떤사람나는자는걸좋아해요나는뭐노래부르는거좋아해요다달라요근데이왕이력서있을때는거짓말같은거는안쓰는게좋아요취미나이런게못하는데막잘한척할필요는없습니다그런데또너무그이업무업종을봐야되거든요그래서그걸잘보면서본인이실제적인그래서니더아이하우스취미가무엇입니까我喜欢旅游和看电影저는여행이랑영화보는걸좋아한다이렇게썼습니다자요내용은제가공유를같이해드릴게요이번주에이게마지막버전입니다그래서제일좋기는수요일전에요거하나만들어서그다음제가좀이렇게봐야아마여러분들한테좀도움돼요그리고개인별로다봐주겠지만그래도한번은
이렇게 수업에서 이게 무엇인지 한번 점검하는 게 좋아서 제가 일단 이렇게 넣었습니다. 내일 아니라 수요일 때는 저희가 또 12과 강의를 하고 요 내용을 이제 미리 같이 한번 좀볼 건데, 15과 강의도 상대적으로 저희가 지금 배운 요 내용 그대로 하겠습니다. 자, 질문 있으십니까?